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융입니다. 인스타 360 콜을 협찬받아서 써볼 기회가 생겼어요. 인스타 360 제품은 제가 원래 유저예요. 인스타 360 ONE X라는 360도 카메라가 저는 이미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메이어 이거 자이호 You what? 자이호. 아무튼 새로운 카메라가 생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설레고 기쁩니다. 아, 이거 빨리 대만 가서 찍고 싶은데. 이 카메라는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조그만한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엄지만한 카메라예요. 일단 가장 많이 쓸 마운트는 바로 이건데요. 이게 목걸이 형식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대만 여행 가기 전에 샀거든요. 카메라를 이렇게 장착하고 뭐 자전거나 기둥 같은데 이렇게 꽂고 조인 다음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 형식인데요. 이 인스타 360 어플로 영상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번 영상의 인트로 영상도 이 어플로 만든 거거든요. 스토리에 들어가면 이미 정해진 템플릿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거. 그러면 이렇게 인스타 고로 촬영한 영상들이 뜹니다. 여기 이렇게 다섯 개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원하는 장면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가 작은 만큼 배터리가 1시간밖에 가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이 케이스에 보관을 하면서 충전을 시켜줘야 해요. 그리고 이 카메라 자체에 화면이 없고 핸드폰으로 연결했을 때도 실시간으로 촬영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촬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 그런 걱정은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촬영 끝나고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카메라를 뭐 영상을 찍을 메인 카메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짧게 짧게 임팩트 있는 재밌는 장면을 촬영하기에는 적합한 카메라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이렇게 장비가 새롭게 추가가 되니까 대만에 너무 가고 싶은데 내년에는 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재밌어? 아, 재밌어.